1번 시작할게요. 자, 마찬가지. 항상 문법 문제를 시작할 때는 뭐부터 찾자? 주어, 동사, 본동사. 그 찾는 게 기본이야. 주어 어딨나요? 애니메이팅이 주어죠. 동명사 주어입니다. 동명사라고 한다면 준동사겠지? 그럼 준동사의 목적어가 바로 living creatures예요. 그럼 living creatures는 해서 어떻게 할까? living creatures는요, living things와 해석이 같습니다. 그럼 살아있는 것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creatures가 생물이라고 나올 건데 그 뜻도 있고 것들도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living things나 living creatures는 의미가 같아요. 그럼 살아있는 것들이에요. 만약에 living 앞에다가 non을 붙이면 어떻게 될까? non-living things 하면 살아있지 않는 것들. 이해되죠?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living things나 living creatures는 살아있는 것들, non, NOM 붙여서 non-living things 하면 살아있지 않은 것들, 무생물이겠죠? 그죠? 그럼 animate라는 단어를 먼저 파악해 보시면 동사예요. animate. animate는 타동사인데 뜻이 뭐냐? 여러분들 cartoon이라는 단어가 뭐지? 그건 만화죠. 2차원적인 만화를 cartoon이라고 합니다. 그럼 애니메이션은 뭔가요? 디즈니 애니메이션 같은 거. 살아 움직이죠, 얘네들이. 그림이 움직이잖아요. 그게 애니메이션이라고 하죠. 카툰이라고 안 하죠. 이해되지? 애니메이트는 목적어를 뭐뭐를 살아 움직이게 하다란 뜻이에요. 이해됐나요? 왜 애니메이션인지? 그러면 애니메이트라는 단어는 목적어를 살아 움직이게 하다란 뜻이니까 동명사면 뭐뭐를 하는 것, 그지? 그러면 살아있는 생명체를, 살아있는 것들을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까지가 좋아요. 동사 어딨나요? is가 분명 본동사고요. 여러분 눈에 띄면 좋다고 생각하는 게 뭐겠니? 비교급과 짝인 than이죠. 이걸 우리가 무슨 구문이라고 하지? 분명? 비교 구문이라고 할 겁니다. 자, 비교 구문에서 중요한 내용이 뭐였죠? 비교 구문에서 비교의 대상은? 문법 형태가 같아야 한다. 그 말 쓰시면 돼요. 비교 구문에서 비교 대상은 문법 형태가 같아야 한다. 즉, 같은 것끼리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much more difficult than 나왔는데 답을 뭘로 하겠어요? 누구하고 누구하고 비교하는 거겠니? 바로 이 animating이라는 단어와 정답인 animating이 한번 또 나오겠죠. 그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문제로 출제가 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한테는 요 끝에 있는 once라는 단어가 시험 문제로도 잘 나옵니다.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one, once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쌤이 지금 보여주는 것처럼 선택형으로 나오지는 않고요. 보통 밑줄형으로 나옵니다. 그럼 이 문제는 뭐로 나온 거냐? 품사 뭐죠 이거? 대명사죠? 대명사의 특징도 배웠을 거야. 혼자. 단독으로 쓰인다라고 배웠고 앞에 나온 명사를 대신할 때 쓰는 거라고도 알고 있죠.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봐. 비교 구문이라고 한다는 것은 비교 대상은 같아야 돼요. 그럼 뭐하고 뭐를 비교하고 있는 거지? 영어로 그대로 읽어보면 animating living creatures와 animating mechanical 명사죠. 그럼 뭐하고 뭐를 비교하고 있는 것 같아? 바로 요 creatures라는 단어. 그리고 이 부분이겠죠. 그쵸? 응. living하고 반대 개념이 mechanical이니까요. 그러면 creatures라는 단어를 봤을 때 s가 붙어 있잖아. 단수야? 복수야? 복수죠. 그러니까 once가 답이었던 거고 one이 나오면 답이 아닌 겁니다. 비교 구문에서 아주 단순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잘 출제되기도 하고. 그럼 쌤이 독해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지? 대명사가 나오면 찾아서 바꿔라 라고 했잖아요. 그럼 바꿔보면 이 once라는 단어는 누구였다? 한 번 더? 다시 써보면 creatures였다. 그럼 집어넣고 바꿔서 해석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또 얘기하지만 비교 구분에서 비교 대상은 같다고 했죠. 그럼 비교 대상끼리 먼저 해석하는 거야. 해석할 때도. 그럼 해보자. 뭐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체 혹은 살아있는 것들. 살아있는 것들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은 than 뒤에 뭐보다
mechanical ones인데 mechanical creatures라고 보시면 되고 다시 얘기하면 things겠죠. 그지? 아까 똑같다고 했으니까. 그럼 어떤 것들이 돼요? mechanical things는 기계적인 것들. 그죠? 기계적인 것들을 뭐 하는 것보다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가 되죠. 그죠? 그럼 difficult가 보호자리인 건 알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이 7번 같은 문장은 독해서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also 들어갔죠. 색칠. 그리고 much more 색칠하시고 than 색칠해주세요. 지금 색칠한 것들이 힌트거든? 어떤 힌트? 주제문이라는 힌트죠. 한국말로 잘 생각해보시면 또한이라는 단어는 뭐할 때 쓰니? 정말 하고 싶은 말일 때 써요. 그치? 또한이라는 단어는. 그리고 비교구문, 비교급 혹은 최상급 들어가면 주제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억하시죠? 독해에서도 이런 색으로 문장 구조가 등장하면 주제문이라는 거 빨리 파악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반대로 한번 얘기해볼까? 뭐가 더 쉽죠? 살아있는 것들을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게 더 어렵다고 했거든? 그럼 반대로 뭐가 더 쉬운가요? 그지? 기계적인 것들을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게 더 쉽다.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독해에서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 다음 문제. 해석까지 정리하시고. 멋지는 비교급 강조입니다. 훨씬 더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비교급 강조는 따로 안 할게. 그건 아실 거니까. 자, 8번 갑시다. 자, 8번 보면요. When a human being works 나왔는데 when은 품사가 뭔가 라고 파악하려면 여기 콤마 보이죠? 콤마가 뭐의 상징이라고 선생님 얘기했지? 부사의 상징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보세요. human being이 주어고 work가 동사니까 무슨 절이겠어요? 부사절이죠. 콤마까지는 부사절이니까 접조동일 거예요. 그럼 접조동은 뭐 할 수 있다? 부사절은 문장 구조상 버려질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럼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주어를 찾아봐야 되는데 주절의 주어요. 여기까지는 부사절이었고 주절의 주어가 어디 있나요? His or her arms and legs인데 보세요. 그나 또는 그녀의 이거 갑자기 왜 나왔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해석하실 때 그나 또는 그녀이라고 하지 마시고 이건 성평등 때문에 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냥 사람의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사람의 팔과 다리, 팔다리 이게 주어죠. 주절에 주어요. 주절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뭐가 나올 자리? 본동사. 그렇죠. 지금 문제로 나온 자리가 바로 본동사 자리예요. 자, 세미 문법에서는 자리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moving은 답이 안 되나요? 이렇게 ing가 붙은 것들은 영어에서는 이름이 세 개가 있죠. 동명사, 현재분사, 마지막으로 분사구문. 어떤 형태가 됐건 이 ing가 붙은 것들을 우리는 준동사라고 부릅니다. 준동사들은 동사가 될까요? 안 되죠. 안 되는 이유야. 다시 한번 moving은 왜 답이 안 된다? 준동사는 본동사 자리에 올 수 없다. 이게 설명입니다. 쓰세요. 준동사는 본동사 자리에 올 수 없다. 자, 이쯤 되면 궁금한 거. 나는 준동사를 아직도 잘 모릅니다. 라고 하시면 포스트잇 따로 붙이시고요. 준동사라는 게 뭔지 한 번은 정리합시다. 준동사라고 하는 것들은요. 말 그대로 동사에 준한다 라고 하는 건데 준한다란 말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동사가 아니에요. 근데 왜 이름이 준동사냐라고 하면 동사의 형태에다가 새 말 잘 들어. 동사의 형태에다가 앞에나 뒤에 뭔가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준동사가 뭐냐? 바로 투부정사입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투부정사라는 게 어떻게 생겼어요? 기본적으로는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은 쌤 얘기했잖아. 동사에다 앞에 뭔가를 붙인 거라고. 두 번째 뭘까요? 동명사입니다. 이렇게 쓸게요. 우리가 동사 원형이 ing가 붙은 동명사. 얘도 준동사 중에 하나입니다. 동사 원형이 ing 붙은 거죠? 세 번째,
무슨 ing가 또 있냐? 현재 분사. 여러분들이 배웠던 현재 분사요. 오해가 없게. 현재 분사는 우리가 분사기 때문에 형용사와 역할이 같은 거다라고 했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헷갈릴까봐 얘기해 줄게. 동명사는 무슨 역할로 보이세요? 얘는 명사입니다. 아니, 다시 써줄게. 동명사는 명사입니다. 주된 역할은, 메인 역할은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우리가 ing로 생긴 게 하나 더 있는데, 얘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이름을 좀 구별해서 일부러. 분사 구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분사 구문을 같이 묶어서 배우는 경우가 많은데, 엄연히 따지면 달라요. 뭐가 다르냐? 분사 구문은 접속사 플러스 동사의 기능을 갖고 있는 애기 때문에 생긴 모양은 똑같을지라도 쓰임이 다릅니다. 그쵸? 얘는 형용사고 얘는 접속사 플러스 동사예요. 자, 그럼 이렇게 네 가지 형태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바로 준동사라고 부르는 거고. 준동사는 특징이 뭐냐? 동사는 아니지만 쌤이 잘 들어. 쌤말잘 들으세요. 준동사는요. 동사, 본동사 자리에 놓을 수 없어요.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지. 그런데 왜 이름이 준동사냐? 동사의 성질은 가지고 있어요. 그럼 문법에서 우리가 공부할 때 동사의 성질이 뭐지? 동사 뒤에는 뭐가 올수 있어요? 목적어가 오거나 혹은 보어가 올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준동사도요. 마찬가지로 이네 가지들은 이 뒤에 뭐가 올수 있냐? 준동사의 목적어 혹은 준동사의 보어가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준동사의 특징. 두 번째는 준동사는 뭐의 수식을 받을 수 있냐? 부사와 형용사 중에 골라보세요. 얘네들은 이 준동사들은 이렇게 그려볼까? 이 준동사들은 누구의 수식을 받을 수 있을까? 바로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동사처럼 생겼거든. 그래서 본동사 자리에는 올수 없지만 동사의 성질은 가지고 있다라는 게 준동사예요. 이해됩니까? 요거 알고 읽자. 그래서 쌤이 이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목적어라는 걸 얘기할 때도 이름이 세 개일 거라고. 뭐뭐였지? 첫 번째 동사의 목적어, 두 번째 준동사의 목적어, 마지막으로 전치사의 목적어. 목적어만도 이름이 세 가지입니다. 구별하고 공부하셔야 돼요. 단어 뜻 해석 이렇게만 해서는 절대 실력이 늘지 못합니다. 문장 그렇게 간단하지 않잖아요. 수능 문장은. 그래서 그 구조를 파악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어려움을 겪으니까 지금 할 때부터. 자,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쌤, 무빙을 얘를 수식할 수 있는 분사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정한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팔다리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자고. 봐봐. 만약에 보세요. 쌤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이걸 했으면 좋겠어. His or her arms and legs인데 그냥 arms and legs를 그냥 안 쓰고. 아, 쓸까요? 해볼게요. 보세요, 그냥. 지금은 쓰지 말고. 일단 쓸 시간 줄 테니까. 이걸 주어라고 치자. 그대로. 명사죠? 그리고 쌤 여기다가 moving을 그대로 오답을 한번 써볼게요. moving. 그대로 쓸게요. In a specific way. 까지 썼습니다. specific, 특정한이라는 뜻인데 모르면 안 돼. 그럼 in a way, 우리 해서 어떻게 했지? 무슨 무슨 방식으로라고 배웠거든. 그럼 specific 들어갔으니까 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 특정한 방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배웠듯이 주어 다음에 나타난 게 본동사 아니죠? 그럼 우리 어떻게 썼냐면 분명 끊었다고. 그리고 얘는 이름이 뭐가 되지? 분사가 되죠? 이렇게요. 분사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 뒤에 뭐가 또 나와야 돼? 두 번째 동사인 본동사가 여기. 두 번째처럼 생긴 동사겠죠? 여러분 눈에는. 이 본동사가 등장을 해줘야 하는 자리인 거지. 얘가요. 그리고 나서 문장은 뒤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마침표로 딱 마무리가 되면 그럼 괜찮아요. 만약 이런 구조였다면, 다시 얘기하면 뒤에 본동사가 따로 있고 마침표가 찍혔다면 무빙이 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쌤이 항상 문법 문제 풀때뭐 찾으라고 했어? 주어 다음에 반드시 본동사 찾아봐라 라고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무빙을 답으로 하셔서 수식으로 만들어 버렸다면 뒤에 뭐가 있어야 돼?
본동사가 있었어야 돼요. 자, 확인해봐. 어디까지 봐야 됩니까? 본동사 찾으려면. 바로 이 단어 나오기 전에 나와야 돼요. 왜? 이 whereas는 품사가 뭔데? 이거 접속사거든. 접속사라는 개념이 왜 중요할까요? 접속사부터는 문장이 새로 시작되거든.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니까. 그럼 whereas 뒤에는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럼 다시 물어보죠. whereas 나오기 전까지 동사 따로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가 바로 누구 자리다? 본동사 자리구나. 분사가 나올 자리가 아니구나. 이해됐죠? 그래서 moving의 답이 안 되는 거야. 알겠어요? 해석으로 접근하면 틀리는 문제예요. 왜냐면 해석상 말 되잖아. 막 보여줬잖아 지금. 특정한 방식으로 움직이는 팔다리 되잖아요. 해석으로 접근하면 된다니까? 근데 왜 안 됩니까? 정확한 이유는 이게 없잖아. 그쵸? 만약 뒤에 본동사가 있었다면 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무빙은. 그래서 외우지 말고 문장 구조 보라고. 알겠지? 문장 쓸데없이 외우지 말란 말이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어야지. 왜 외우고 있어, 쓸데없이. 자, 그러면 주어인 명사가 나타난 다음 뭐 나올 자리다? 여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본동사 자리다. 그럼 여러분들이 동사를 답으로 찍을 때 유의사항. 세 가지. 그렇죠. 본동사는 항상 첫 번째 수일치, 두 번째 태, 세 번째 시제. 이 세 가지를 신경 쓰는 겁니다. 항상요. 여러분들이 서술형 문제를 풀 때, 정답을 쓰실 때 내가 답을 쓰고 나서 이거 맞췄나 확인해 보세요. 반드시. 그래야 감점 안 당합니다. 본인 쓰고 있을 땐 몰라요. 심지어 네이티브들도요. 틀려요, 이거. 원어민들도 한 번에 쓰는 게 틀리는데 어떻게 한국 사람이 우리가, 외국인인 우리가 어떻게 한 번에 다 씁니까? 안 돼요. 써보고 나서 반드시 검사하듯이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럼 봅시다. 누구의 소유격은 셈이 독해할 때 요령을 알려줬죠. 빼도 된다. 굳이 할 거라면 인간의 팔다리. 됐죠? 사람의 팔다리. 자, 사람이 뭐 할 때? being works. 뭐 할 때? 걸을 때. 사람이 걸을 때 사람의 팔다리가, 됐죠? move in a specific way까지만 해보세요. 여기까지만 먼저. 특정한 방식으로 움직인다. 됐죠? 그 다음 잘 보세요. in relation to 색칠하시고 이거 나오면요 주제문이야. in relation to 뜻이 뭐냐? 뭐뭐와 관련하여 라는 뜻입니다. 뭐뭐와 관련하여. 됐나요? 그럼 뭐와 관련해서? body니까? 신체죠. 그러면 신체와 관련하여, 신체와 관련하여 특정한 방식으로 움직인다죠. 됐나요? 됐나요? 오케이. 그리고 한 가지 더 해봐. 여기까지 봐 먼저. 네, 잘 봐. 쌤이 여기서 왜 무브를 움직이다로 해서 그랬죠? 그냥 무브가 움직이다니까?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쌤이 다시 물어볼게. 이렇게 접근해봐. 여기 move 몇 형식인가요? 1형식 자동사죠. 이렇게 쓰든 이렇게 쓰든. 왜? 쌤이 move는 몇 형식 있다고 했죠? 1형식도 있고 또 3형식도 있다고 했죠. 그럼 1형식의 move와 3형식의 move는 차이점이 뭐야? 3형식의 move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할까 뒤에? 목적어가 필요합니다. 이따 보여드릴 건데 보세요. 이거 다 적었죠? 밑에 있는 문장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기 목적어 없어요. 그래서 자동사인 거야. move라는 단어도 새롭게 공부를 하세요. 몰랐다면 잘 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영어 공부를 할 때 move, 움직이다 이렇게 공부했으면 잘못하신 겁니다. 잘 보세요. 쌤 보여줄게요. 여러분들이 동사를 공부할 때는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 한 번만 더 얘기할게. 잘 들어, 쌤 말. 자, 이게 책상이에요. 그죠? 이게 의자예요.
문장에 따라서 얘네들의 의미가 달라질 이유가 있나요? 없죠. 이번엔 beautiful 형용사 바뀔 이유? 없죠. 뭔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단어를 외우실 때 명사나 형용사 혹은 부사 이런 단어들은 그냥 단어의 뜻만 외우셔도 돼요. 근데 동사는 그렇게 외우시면 안 됩니다. 그걸 보여줄 거예요. 왜 그런지 잘 들어. 여러분들이 단어를 공부할 때 동사를 그냥 동사 뜻, 그냥 동사는 움직이다 뭐뭐 하는 거지. 맞는 말이긴 한데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잘 봐. 내가 보여줄게. 여러분들 눈에 동사죠? 나 몇 형식인지 표시 안 할게. 그리고 그냥 마침표 땅 끝났어. 이 모양. 두 번째. 구별해봐. 주어 썼고요. move 동사 썼고요. 이번엔 뒤에 명사를 썼어요. 그리고 마침표. 분명 동사죠? 얘도 움직이다고 얘도 움직이다 할까? 아닙니다. 예를 들면 The movie moved me. 무슨 뜻이에요 그럼? 그 영화가 나를 움직이게 했다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무슨 뜻이죠? 감동시키다. 이번엔 I moved the chair 어디로 할까요? To the door 할까요? 어려운 단어 하나도 안 썼습니다. I moved the chair to the door 무슨 말일까요? 옮기다 이동시키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구별하냐? 다시 여기로 돌아와봐. 예문이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 봐. 여러분들이 동사를 공부할 때는 동사 뒤에 뭐가 나오나에 따라 이게 끝이 아니고 동사가 끝이 아니고 동사 뒤까지 보시라는 얘기예요. 동사 뒤에 뭐가 붙어 있느냐에 따라 형식이 다른 거야. 5형식 배웠죠? 그거 왜 배웠겠어요? 형식을 왜 배웠겠어요? 문법 문제 맞추라고? 선생님 이런 얘기했죠. find 무슨 뜻이죠? 몰라요. 찾다 발견하다면 틀려. find는 3형식, 4형식, 5형식이 다 있어요. 뒤에 어떤 단어가 나오냐에 따라 find의 뜻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find라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는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어요. move도 마찬가지입니다. move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move라는 동사만 나오고 마침표가 땅 찍혀버린 거 이걸 몇 형식이라고 하죠 우리는? 이걸 1형식이라고 여러분들이 배웠습니다. 1형식은 여기서 끝나는 거기 때문에 만약 뒤에 뭔가 더 쓰겠다 그럼 뭐가 오겠어요? 뭔가 더 오겠다면 동사를 수식할 수 있는 게 오겠지. 그게 부사나 부사고요. 그죠? 이해됩니까? 이럴 때의 뜻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본 뜻이에요. 무슨 뜻이야? 이게 움직이다 혹은 이동하다죠. 그죠? 근데 쌤이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He moved to New York. 무슨 말이죠? 지금 move 다음에 to가 붙었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타동사는 전치사 못 붙어요. 근데 전치사 붙었지. 뒤에 전치사가 붙었다라는 건 자동사일까요? 타동사일까요? 무조건 자동사입니다. 여기에다가 전치사 to를 붙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해석 어떻게 해야지? 어디 어디로 이동하다, 어디 어디로 이사가다. 그럼 그가 뉴욕으로 뭐 했다는 거야? 이사갔다는 거예요. 이사가다를 move to 명사라고 합니다. 이거를 수거처럼 그냥 외울 거냐? 그게 아니고 아 자동사니까 전치사 붙인 거구나. 명사 왔구나. to 다음에 여기가 목적지야. 그래서 얘가 뉴욕으로 간 거구나. 이사 간 거구나. 이동한 거구나. 이해되세요? 그럼 여기 있는 문자들을 보면 동사로 끝난 게 아니고 뒤에 명사가 또 왔다 이거야. 누구 자리겠어요? 목적어. 목적어 자리에 명사 온 거지. 그럼 목적어를 가지는 건 몇 형식이라고 보면 되니? 3형식으로 보면 되죠. 3형식의 move는 뜻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보여드린 거예요. 첫 번째 뜻은 뭐야? 누구누구를 감동시키다가 되고요. 그래서 주어 왔고요. 동사 왔고요. 목적어가 됐던 거예요. 감동시키다의 단어가 됐을 때는 우리가 동의어를 터치라고 배웠습니다. 만지다 말고요. 감동시키다의 뜻도 있어요. 그래서 I was moved. I was touched. 무슨 뜻이었어? 나는 감동받았다지. 당했다지 말고요. 되다 받다 당하다 기억하지? 그 다음 I moved the chair to the door. 이번에도 보시면 주어 동사로 끝나지 않았고 목적어를 썼어요. to를 쓰긴 했지만 아까하고 다릅니다. 아까는 move하고 to가 붙어 있었고 이번엔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죠. 전치사 맞지만 아까하고 떨어져 있습니다. 달라요. 그러면 나는 그 의자를 어디로? 그 문으로 옮겼다. 방향이야 이건. 방향. 그래서 나는 그 의자를 문으로 옮겼다. 문 쪽으로 옮겼다. 방향을 뜻하는 to예요. 전치사 to. 목적지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move의 뜻을 타동사의 뜻을 두 가지로 이해하면 되죠. 첫 번째는 무슨 뜻이었니? 누구누구를 감동시키다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죠? 뭐뭐를 옮기다, 이동시키다예요. 그럼 move라는 단어를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도 이 구조를 보고 판단을 하셔야지. 그냥 move, 움직이다. 그럼 안 돼요. 얘기했어요? 자, 그럼 보자. 여러분 책에 있는 건 몇 형식으로 보이냐 이거지. 뒤에 보니까 in a specific way. 이건 무슨 구죠? 부사구죠. 뒤에 부사나 부사구가 등장했다? 그건 몇 형식이란 얘기야? 일형식 자동사였단 얘기야. 그러니까 움직이다, 이동하다 해석하면 되죠. 그렇게 알아봐야지. move, 움직이다? 그건 아니야. 알겠지? 그럼 다시 해봐. 누구의 인간의 사람의 팔다리가 어떻게 특정한 방식으로 움직인다? 되죠? 근데 뭐와 관련해서요? 잘 생각해. 내가 주제문이라고 했잖아. in relation to가 들어가면 더 중요한 단어가 어디 있을까? 바로 to 뒤에 있는 명사입니다. 바로 예죠. 그럼 뭐와 관련하여야? 신체와 관련하여 팔다리가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자, 핵심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되는데 걸을 때 팔다리가 움직인다가 핵심 내용이 아니야. 뭐가 중요한 거야? 얘하고 관련이 있다는 얘기예요. 팔다리가 여러분 걸을 때 팔다리 움직일 때 몸은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이상할걸? 무슨 좀비도 아니고. 그잖아. 자연스럽게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일 때. 그지? 이게 그렇게 앉고 따로 놀아봐. 이상할 거야. 그 움직임이. 사람 같지 않을 겁니다. 좀비 같거나. 됐나요? 됐나요? 아, 그러면 핵심 포인트를 잘 잡자고. 그냥 단어 뜻 외우지 말고요. in relation to 명사가 나오면 어디가 중요하다? 이 명사가 핵심 포인트라고. 뭐와 관련하여? 다시 해석해봐. 뭐와 관련하여? 신체와 관련하여. 그럼 보세요. 사람의 팔다리는 따로 노는 게 아니고 뭐와 상호작용이 있지? 그거야. 핵심 문장이 그게 있는 거야. 그게 주제야. 그 다음 where에서 나왔어요. 무슨 뜻이니? 반면에 에어플라인이죠? 비행기. 얘들아 잘 봐. 생각 한 번만 해줘. 이거 살아있는 거지? 살아있는 거니? 생각하고 해. 지금 얘하고 얘는 소재부터 반대야.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만 읽고 봐봐요. 연습하세요. 수능은 이거 필요하거든? 나 뒤에 가렸어. 읽지도 마, 지금. 예측해봐. where, as를 기준으로 생각해보세요. 앞 문장 그대로 뒤집으면 되잖아. 사람 같은 살아있는 생명체는 뭐와 관련해서? 신체, 그지? body. 신체와 관련한 움직임이 있어요. 비행기는 어떨까? 여러분 비행기 타봤죠? 날개하고 신체하고 같이 움직입니까?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내가 지금 팔을 움직이면 몸도 움직여요. 그죠? 비행기 날개 봤잖아. 몸체도 같이 움직입니까? 아니죠. 따로 놀잖아. 걔네는 기계니까. 따로 놀잖아. 그쵸? 이거 얘기 왜 했겠어? 반면에란 단어를 썼다라는 건 역조보고 분명 뒤에 있는 내용이 더 중요할 거야. 근데 예측을 하고 읽어보란 얘기예요. 뒤에서 무슨 얘기를 할까? 다시 얘기, 이 얘기 앞에서 왜 했지? 그냥 한 게 아니야. 이거 왜 보여줬겠어? 이해하라고. 반대 얘기할 거거든? 이해하라는 거야. 그러면 인간은 우리 살아있는 생명체들은 팔다리를 움직일 때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게 누구예요? 몸이야. 바디가 같이 움직여요. 근데 비행기에게 왜 했겠어요? 얘는 안 그렇다는 거야. 예측했죠. 그럼 읽어볼까요? Airplane is one whole chunk of matter. 넣었어요. Chunk가 뭔데? 덩어리야. 이건 초코칩 쿠키 같은 거, 초콜릿 같은 거 먹어보면 chunk 있죠. 박혀있다고. chunk. 그게 덩어리거든? 그러면 하나의, 잘 보세요. 하나의 전체적인 덩어리. 그럼 봐봐. One 혹은 a chunk of는 하나의 덩어리에. 한 덩어리의라고 보시면 돼요. a chunk of를 하나의 덩어리로 된 하나의 덩어리, 한 덩어리 이렇게 해도 돼요. 한 덩어리의 혹은 하나의 덩어리로 된 편한 대로 하세요. 한 덩어리의 하거나 하나의 덩어리로 된 하거나. 알겠지? 됐죠? 그럼 해보자고. 그러면 한 덩어리의 matter 뭐예요? 금속이죠. 금속 덩어리란 얘기야. 비행기라는 건. 되니? 되니? 그 다음 위드 왔죠? 잘 생각해. 보어델의 명사 와서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배웠지? 연습해봐. 이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것들 중에 우리 배운 게 있어요. 뭐가 있다고 했죠? 자, 힌트는 전치사 위드야. 전치사 뒤에 뭐가 나올 수 있지? 이걸 무슨 구? 전치사 구라고 하죠. 이 전치사 구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그림이 됐을 때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형용사 구라고 하지. 그럼 형용사 구가 하는 일이 뭐다? 명사를 수식하는 단어들. 구는 단어들이야. 다시 한번. 전치사구는 형용사구 역할을 해요. 할 수 있어요. 어떨 때? 명사를 꾸며줄 때. 그럼 다시 보면 두 단어가 넘어가잖아. 그지? 그래서 아, 형용사구는 뭐다? 명사를 수식하는 단어들이다. 그리고 또 하나요. with 다음에 명사가 나올 때 사람이라면 사람이 나온다. 예를 들면 I played with my friends. 해석 되실 거야. 그때에서 어떻게 하죠? 누구누구와 함께 라고 해석을 하죠. 그건 잘 들어. with 다음에 사람 나올 때야. 근데요. 잘 보세요. 잘 들어요. I wrote a letter with this pen. 그럼 이 펜과 함께입니까? 어떻게 해석하지? 그치. 가지고. 혹은 뭐뭐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전치사 with 다음에 명사가 나올 때 사람이면 누구누구와 함께 라고 해석하지만 사물이 나오면 뭐뭐로 뭐뭐를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거든. 근데요 그건 이거 빼고 얘만 남았을 때야. 잘 봐야 돼. 언어는 유기적이야. 잘 봐야. 사람은 생명체와 같아. 얘가 명사를 수식하지 않고 이렇게만 떨렁 나왔을 때 그때는 뭐뭐를 가지고 뭐뭐로라고 되거든요. 근데 명사를 수식하는 형태가 돼버리면 해석이 달라져요. 어떻게 해석하냐? 어떻게 해석하냐? 뭐뭐를 가진, 뭐뭐가 있는 사람, 아이고 사물 나올 때예요. 이 사물이 똑같이 나왔는데 해석이 좀 달라졌죠. 뭐뭐를 가진, 뭐뭐가 있는. 연습 한번 해볼까요? 쌤이 people을 써볼게요. People with
disability. disability 뜻이 뭐죠? dis 아 미안해 dis예요. disability예요. 다시 써줄게요. disability인데. 디서빌리티 뜻이 뭐죠? 장애. 그럼 people with disability 무슨 뜻일까요? 장애가 있는 사람들 혹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아 명사가 뭐의 수식을 받았다? 전치사구의 수식을 받은 거구나. 함께가 아니죠. 보이세요? 뭐뭐로라고 해석했나요? 내가 지금? 그거 아니죠. 장애로 사람들 그거 아니죠. 차이점 알겠어요? 영어는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거지 그냥 단순하게만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나는 위드를 뭐뭐 함께라고 배웠는데요. 그러면 모든 위드는 전부 다 함께라고 해석하나요? 그건 아니에요. 어떤 형태를 띠고 있냐에 따라서 해석이 무궁무진하게 바뀌는 게 위드야. 엄청 달라져. 또 많아요. 오늘 이거 다 못하니까 이것만 하는 거야 오늘. 자 그럼 여기서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되냐. 뭐뭐가 있는 이에요. 메타를 수식할 거거든. 우리가 방금 배운 것처럼 얘처럼 뭐뭐가 있는을 해석할 거야. 이 위드를. 그럼 전치사의 위드니까 뒤에 필요한 명사가 어딨나요? 찾아봐. 한 단어만 딱 집어봐요. parts죠. parts 생치. 자 그래요. 얘예요. s 붙어 있고요. 명사 맞아요. 그러면 문제가 나온 건 few와 little이잖아. 그죠? 잘 봐요. 일단 문제부터 풀 거니까. few 혹은 a few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해석은 좀 다르겠지만 문법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few나 혹은 a few는 품사들이 뭐냐면 형용사입니다. 그럼 뒤에 누굴 쓰게 되겠어요? 명사를 써야겠죠. 근데 정확히는 어떤 명사를 쓰냐? 복수, 가산, 명사를 씁니다. 그러면 반대로 little 혹은 a little이죠. 얘네들도 형용사인데 얘네들은 뒤에 누굴 쓰냐? 셀 수 없는 여러분들이 그걸 불가산 명사라고 배웠어요. 그럼 복수가산 명사와 불가산 명사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는 뭘로 구별하냐? 어려운 거 없습니다.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복수가산 명사는요. 잘 들으세요. 뒤에 S가 붙습니다. 불가산 명사는요. S가 붙지 않습니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이런 거 배웠죠? 선생님 저 배웠어요. 돈, 시간, 물, 빵 이런 거 못 씁니다. 아시죠? 안타깝게도 수능엔 안 나옵니다. 안타까운 얘기야. 돈, 시간, 물, 빵이 나오면 좋겠는데 그건 나올 일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수능 문제 혹은 문법 문제 혹은 학교 내신에서 가산 명사, 불가산 명사를 구별하는 문제가 뭐라도 등장한다면 무조건 명사에 S가 붙는지 안 붙는지만 따지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좀 몇 개 알려드리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불가산 명사, 외워줘야 할 것들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돈, 시간, 물, 빵 안 나와요. 그럼 수능에서 건들게 될 불가산 명사가 뭐가 있냐? 반드시 이건 외우셔야 되는 거. 첫 번째. 여러분 다 아는 단어입니다. information. 무슨 뜻이죠? 정보. 셀 수 없어요. S 붙겠니? 절대 못 붙죠. 그럼 얘기해보자. 많은 정보 어떻게 할까?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때 다 배웠어요. 많은. a lot of 쓰거나. lots of를 쓰거나 아니면 many much 중엔 much를 쓰겠죠. 이해되시죠? 두 번째 equipment 무슨 뜻이죠? 장비 셀 수 없습니다. 어드바이스 무슨 뜻이죠? 충고, 조언, 셀 수 없습니다. 적었나요? 여기까지? clothing. 무슨 뜻이죠? 의류예요. 옷과는 다릅니다.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잘 들어. clothes하고 달라요. clothes는 셀 수 있어요. clothes, 들어봤지? 그건 옷이에요. 쌤, 이건 뭐라고 했지? 방금 뜻이? 의류라고 했어요. 류. 다릅니다. 적었니?
information, equipment, advice, clothing. 하나만 더 할까요? furniture. 무슨 뜻이죠? 가구죠? 셀 수 없어요. 셀 수 없어요? 뭐 이거 말고도 많은데 쌤이 딱 이거만 적을게요. 왜냐? 이거만 기억해도 돼. 수능 이거 말고는 안 나와. 우리는 지금 수능 준비하는 거잖아요. 난 더 알고 싶습니다. 그건 여러분 영문과 가서 하세요. 오늘은 이것만 하면 돼요. 자, 얘네들은 전부 다 특징이 뭡니까? 불가산 명사이기 때문에 뭐가 붙을 수 없다? S가 붙을 수 없다. 알겠지? 이걸 구별하면 되는 거야. 그럼 다시 보세요. Parts S 붙었네요. 가산이야? 불가산이야? 가산이죠. 답은 뭘로 할까요? 답은 됐어. 잘 봐, 이제. 지울게요. 여러분들 요거 한번 해보세요. 보세요. With no money. 어떻게 해석합니까? 쉬워. 해봐. 돈 없이. 되시죠? 되시죠? 무슨 말이냐면 이 노라는 글자가 얘랑 같이 놀면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그 단어. 한 단어짜리. 뭐죠? Without. 맞아요. 자, 그러면 생각 좀 해볼까? 볼게요. 해보세요. 영어를 쓰는 네이티브 스피커들은요. 합리적인 걸 좋아하고 쓸데없는 거 늘리는 거 안 좋아해요. 그치? 우리가 영어를 딱 봐도 아, without money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왜 with no money라고 할까? 의미는 같아. 잘 들어. 영어를 쓰는 애들이 한 단어를 쓸 수 있는데 일부러 늘렸다는 거. 예를 들면 don't do it 해도 되잖아. 그거 하지 마. 그지? 근데 do not do it 하면 뭔 소리죠? 강조죠. 그렇다는 얘기는 한 단어로 줄일 수 있는 걸 일부러 늘렸다는 얘기예요. 왜? 강조한 거야. 선생님 얘기 왜 하나요? 여기 나왔거든요. 여러분들이 few와 a few, little과 little의 차이를 모르면 안 됩니다. 그거 한 번 더 정리해 드릴 테니까. 포스트잇 따로 붙여서 하세요. 요거 이해 간 거지? 연습할 거야. 잘 봐. 여러분들 few와 a few, little과 a little을 오늘부터는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자, 우선 이 왼쪽과 오른쪽을 구별을 할 겁니다. 이 왼쪽과 오른쪽을 먼저 구별하시는데 이 왼쪽 파트는요. 아까 우리 봤듯이 가산 명사가 뒤에 나와요. 그래서 아, 얘네들은 정확히 말하면 복수 가산 명사가 이 뒤에 붙습니다. few 뒤에도, a few 뒤에도. 형용사일 때. 됐나요? 형용사라고 써드릴게요. 한 번 더. 그럼 little이나 little일 때 뭘 쓰냐? 얘도 아까 우리 형용사라고 했죠? 얘도 형용사고요. 얘는 뭐 할 때 씁니까? 불가산 명사일 때 쓰더라.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은 구별이 됐어요. 이건 된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는 요거 붙고 안 붙어. 된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부분 바로 여기죠. 위쪽과 아래쪽은 뭐가 다르냐 이거잖아. 이 위쪽과 아래쪽은요. 잘 들어요. 여기는 글자 하나가 더 있고 여긴 없죠. 다시 봐봐. 글자 하나가 있고 없죠. 이거 잘 기억해. 있다 없다. 그래서 쌤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기는 부정으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긍정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뭔 말인지 예문을 봅시다. 지금 여기다 예문 하나 쓸게요. 잘 봐. I have few friends. 요거 해석해볼까요?
자, 물론 거의 없다가 맞죠. 봐요.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배워. 맞는 말이야. 거의 없다? 조금 있다. 그치? 제대로 배우긴 배웠어. 근데 왜 헷갈리냐?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거. 아직도. 잘 봐요. 써먹는 거. 이렇게 하는 거야. 퓨가 들어가면요. 동사를 부정으로 바꿔버리세요. 물론 나는 친구가 거의 없다. 뭐 아예 전무, 무, 제로는 아닌데 없다는 거잖아. 그치? 그럼 헷갈리지 말고요. 퓨가 들어가거나 리틀이 들어가면 얘네들이 들어가면 부정으로 해석해버리란 말이에요. 나는 친구 없어요. 이래도 돼. 됐니? 돼요? 하나 더 해볼까요? I have little money. 무슨 뜻이죠? 나는 돈 없어요. 그거지. 나는 돈이 거의 없어도 맞는 해석이고 정확한 거 맞는데요. 우리 빠르게 이해하자고. few나 little은 무슨 의미야? 부정. 있다 없다? 없다. 됐지. 됐지. 그러면 다시 한번 few나 little은 부정이니까 우리 해석 어떻게 하면 된다? 물론 거의 없다가 맞는데 그냥 없다로 하자. 그럼 안 헷갈릴 거야 앞으로. 절대. 됩니까? 그러면 a few나 a little을 어떻게 해석하냐? 긍정이니까 이건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니? 아, 있다요. 자, 이번엔 어를 붙여볼게요. 어를 붙여보자. I have a few friends. 무슨 뜻입니까? 나 친구들이 있어요. 물론 정확한 해석. 나는 몇몇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 뭐가 중요한데?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야? 됐죠? 또 해봐요. I have a little money. 나는 돈이 약간 있어요. 맞는 해석인데. 어떻게 하자 우리는? 나 돈 있어요. 안 헷갈리죠? 앞으로는 이렇게 하세요. 독해할 때는 few 혹은 a few는 뭘로 우리가 해석하려면 편하다? 긍정과 부정으로 해석해버리는 게 가장 빠르고 편하다. 복잡하게 하지 마. 단순하게. 자, 그럼 with라는 단어와 few가 붙었어요. 어떻게 해석할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죠. 없는 거죠? 여러분 얘기한 거 없는 거라고요. 그럼 해석해 봅시다. 어떤 금속 덩어리냐라고 했더니 relatively를 지금 빼놓고 보세요. 필요한 단어가 아니니까 전치사에 필요한 건 명사지. 그지? 그리고 few는 어떤 느낌이 들어야 되냐? 아, 마이너스네. 그럼 with few visible moving parts입니다. 그럼 뭐 없이야? 눈에 보이는 움직이는 부분 없는, 부분이 없는. 다시 한번. 우리 이거 메탈 수식해야 돼요. 금속 덩어리 수식해야 되거든? 그럼 어떤 금속 덩어리냐 이거야. 눈에 보이는 움직이는 부분이 없는. 물론 거의 없는이에요. 눈에 보이는 움직이는 부분이 없는, 거의 없는 금속 덩어리이다 이거지. 이게 왜 있겠냐고. 왜 움직이는 부분이 없어요? 이건 움직이거든. 그치? 얘는 움직이냐고 비행기 타보면. 여러분 앉아있는 자리가 바디인데 그거 같이 움직이나요? 날개랑? 안 그러잖아. 날개만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 얘기하는 거야. 하고 싶은 얘기는 where's 기준으로 뒷부분이지만 우리는 그냥 읽는 게 아니고 앞부분에서 최대한 힌트를 잡고 가는 거야. 어떤 단어 때문에? in relation to 때문에. 내용을 잡고 나라는 거지 문장 외우는 게 쓸데없다는 얘기예요. 제발 논리로 들어가. 수능 영역은 무조건 100% 논리니까. 중학교랑 달라요. 중학교 영어는요 논리 필요 없어요. 중학교 영어 이거잖아. 철수가 영이랑 만났는데 둘이 데이트했어. 뭐 먹었어. 즐거웠어. 즐거운 하루를 보냈어. 누구 만났는데 새로운 친구를 또 만났어. 이런 얘기 아니야? 그럼 뭐가 논리가 필요해? 고등 영어는 그게 아니잖아요. 논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눈에는 안 보이고 내 눈에 보이지만 선생님 눈에 어떻게 보이는 줄 알아? 엄청난 힌트들을 지금 던져주고 있어, 이 문장은. in relation to도 보여주고 있고요. whereas 보여주고 있고요. with라는 단어랑 few를 보여줬어요. 세 개나 있어요. 나 눈에. 내 눈에는. 왜 여러분 눈에는 안 보입니까? 그거 안 보이면 안 되죠. 보여야죠.
그래야 내가 독해를 공부할 때 어느 문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할지가 나오지 않겠어? 그렇게 공부하지 않고 그냥 문장 통째로 통암기한다. 뭔 뻘짓입니까 그게? 그래서 하지 말라는가 선준아. 알겠어? 내가 문장을 공부할 거라면 정확하게 포인트를 잡고 공부해야 돼요. 그게 아니 의미 없는 공부가 돼버려. 알겠지? 다시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자, 보세요. 사람이 뭐 할 때? 걸을 때. 사람이 걸을 때 사람의 팔다리는요. 어떻게? 뭐와 관련하여? 신체. His or 버려요. 소유격할 때는 신체와 관련하여. 특정한 방식으로 움직이더라. 반면에 비행기는 뭐다? 모르면 안 돼. Visible. Visible은 눈에 보이니죠? Invisible은 무슨 뜻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이에요. 그럼 눈에 보이는 움직이는 부분이 뭐? 없는. 근데 relatively는 상대적으로라는 뜻이거든. 상대적으로 거의 없는 금속 덩어리다 이거죠. 다시 얘기하면 너 생각해봐. 내가 이 단어 왜 보여줬겠어? 사람의 몸은 움직이는 부분이 보입니다. 비행기는요? 안 보여요. Invisible.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죠. 자, 지금 이 지문 안에 invisible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거 어떻게 알아냈지? 내용을 보고 알았죠. 수능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신 공부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다르지 않아요. 내신도요. 여러분들이 지문에 나와 있는 단어만 열심히 공부하는 게 아니고 내용을 봤을 때 이 내용상 어떤 단어가 생각이 나는 게 있을 거예요. 그 단어까지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바뀌어 나올 수 있거든요. 동의어가 아닌데도 나올 수 있어요. 심지어는. 내용상 바꿀 수 있다면. 그래서 언어는 살아 움직이는 거고 유기적인 거예요. 기계 덩어리가 아니에요. 얘는. 그래서 공부하는 게 어려운 거야. 살아 움직이는 애고 딱 정형화된 게 아니다 보니까 어렵죠. 갈피를 못 잡는 거야. 수학은 안 그래요. 수학은 딱 떨어져요. 그죠? 움직이지 않아. 얘는 딱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공부하기 편하지. 어려운 거 빼고요. 내가 말한 건 편하다 불편하다의 차이야. 쉽다고 안 했어. 수학은. 오해하지 마. 수학은 어려워요. 어려운데 편하다는 거야. 왜? 정해져 있으니까. 내가 못할 뿐이지. 그치? 수학은 죄가 없어. 내가 못할 뿐이야. 근데 영어는 그렇지 않단 말이야. 영어는 어때요? 정해져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영어 선생님마다 가르치는 방식 다 다르고요. 물론 나도 다릅니다. 나는 맞고 다른 선생님 다 틀렸다. 그거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를 뿐입니다. 근데 센 경험상. 나도 여러분들처럼 단어 뜻 해서 그렇게 배웠어요. 나도 여러분들처럼 내신 때 통문장 외우했어요. 해보고 얘기해 주는 거야. 쓸데없다. 의미 없다. 시간이 아깝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말을 안 듣습니까?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한 문장, 한 지문밖에 안 됐어요. 그죠? 한 지문도 안 되지. 뭐 한 문장이지 뭐. 근데 내가 한 문제만 공부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포인트를 잡고 나 오늘 뭐 배웠어. 뭐가 중요한지 알았어. 이게 남아야지. 나 몇 문제 풀어서 몇 개 맞췄냐, 뭘 틀렸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제발 좀 집중해서 이거 포인트 잡고 공부를 하세요. 알겠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노트 정리 해주시면 돼요. 아까 얘기했죠. 노트 정리 반드시 오늘까지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노트 정리할 때는 문장 다시 한번 쓰면서 복습하라는 거야. 여러분 바둑의 복기 알아요? 복기? 복기가 뭐냐면 다시 바둑 다시도 보는 거야. 한 수 한 수 다시 대보면서 다시 생각해 보는 거지.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이런 좋은 방법이 따로 더 있었는데? 복기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하나 다시 써보면서 다시 한번 복기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복습하시고 해석도 다시 해보시고. 알겠죠? 공부는 내가 모르는 부분을 찾는 거야. 나 이거 배웠는데? 픽이 되어 있는데? 뭐지? 이해가 안 가. 갖고 오세요. 물어보고 질문하세요. 괜찮아. 뭘 안 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내 실력 느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